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종차별,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에는 파트 2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갑질. 한국 사회에서도 이 갑질 문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곳에서의 갑질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갑질 문화는요, 이민자가 또 다른 이민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예요. 이게 뭐 같은 한국인일 경우에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가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에게 갑질을 하는 경우입니다. 제첫 직장에 관한 이야기도 올렸었는데요. 제첫 직장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요. 그곳에서는 저는 생산직 근로자였는데, 대부분이 필리핀, 그리고 인도, 그리고 그냥 총체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분들이었어요. 대다수가. 물론, 뭐 유럽계도 있었고, 그리고 캐나다, 이곳 로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필리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저 하나. 뭐, 어떻게 보면 필리핀하고 인도도 다 아시아지만 조금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문화도 다르고, 같은 아시아지만 공통 분모보다는 다른 점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저만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저만의 전략이죠. 좋게 말하면. 저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 미움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필리핀 계열이 정말 다수고요. 그리고 인도 친구들은 필리핀 계열에 비해선 약간 소수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끼리 굉장히 똘똘 뭉쳐요. 필리핀 계열들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자기들끼리도 여러 소위 말하는 파벌들이 있습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죠? 파벌. 네. 어쨌든, 그럼 필리핀 계열과 인도 계열,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좀 모래알 개념이에요. 어떤 이런 파벌 같은 걸 형성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다 그냥 개별적인 플레이. 물론 자기네들끼리 어떤 공유하는 그런 건 있지만, 정말, 모래알 같은, 나쁘게 말하면 모래알. 좋게 말하면 개인 플레이. 그래서 뭐, 아프리카 분들하고는 전혀 이슈가 없었어요. 인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이고 잘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뭐꼭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선 제가 그 친구들의 비유를 건들면 안 돼요. 비유를 건드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고 또 경력도 가장 낮고요. 다른 친구들은 뭐 10년, 뭐 5년 막 이런데. 경력 면에서도 그렇고, 제가 솔직히 눈치를 안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중에 정말 대단한 갑질은 필리핀계 조장이었습니다. 아, 일에 있어서는 완전 퍼펙셔니스트예요. 정말 완벽주의자고, 일을 하는 거 보면 예술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따라서 그런 파워를 가졌는지도 모르지만, 군대 제대한 이후로, 제가 그런 욕과 그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앞으로도 겪지 못할 것 같아요. 뭐그 사람이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 친구는 모두에게 다 그랬어요. 물론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한테는 안 그러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뭐 욕은 기본이고요. 그 위압감이란 게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웬만한 욕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바보 되는 느낌? 정말 쪼다대는 느낌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합니다. 필리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악명이 높았고요. 저에게는 뭐 더하죠. 더합니다. 오히려 캐나다 로컬 친구들은 저에게 한 번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 그 필리핀계나 인도계 동료들의 공통점은 처음에 보자마자, 야, 너 PR이야? 너 영주권 있어? 이거부터 물어봅니다. 없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더좀 깔보는 느낌이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 영주권 있냐는 질문은 보통 여기 한인 이민자분들한테 많이 듣는 질문인데, 이 필리핀계 친구들하고 인도계 친구들 만났을 때 바로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다른 직장에 근무할 때도 손님이 저하고 얘기할 때 인사말 좀 나누더니 갑자기 드림입니다. 야, 너 PR이야? 너 영주권자야? 그게 왜 궁금하죠?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지만 영주권자라고 물어보면 당시에는 영주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런지 갑질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대부분 뭐 시민권자나 기본적으로 다 영주권자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이야기는 좀 웃픈 이야기지요. 몇몇 인도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생활이 당시에 만 4년 차입니다. 근데 캐나다에 들어온 지 2, 3일 뒤에 그 공장에서 일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당시까지죠. 당시까지 일을 한 거예요. 캐나다에서 산 날과 그 직장에서 산 날의 차이가 일주일 정도일 수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생존력이죠. 그런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6개월 만에 첫 승진을 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보다 연차가 있는 친구들, 저보다 경력이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먼저 승진했으니까 뭐 좋게 안 보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제가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른 면을 본것 같아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또한번 타겟이 되고, 제가 느끼기에요. 정말 제 개인적인 아주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장 생활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고됐지만, 그런 온갖 이민자들 사이에서 제 자신이 생존하는 거, 살아남는 그거에 대한 고민도 직장 생활 내내 계속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곳 캐나다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그래도 제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 워낙 이민자가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직장이나 또 직종에 따라서 특정 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악명 높은 그런 나라들 있어요, 몇 나라. 제가 꼭 꼬집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곳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아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제첫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게 따뜻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꼭 소수의 그런 소위 말하는 악질들이 그런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듯이,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좀 무안을 많이 주거나, 일적으로 굉장히 혹독하게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경험해본 첫 직장이 한국 분들 기준에서 3D 업종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조금 가혹했던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하고 맞먹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대하고 마치 어린애 다루듯이 그렇게 할 때는 나이 40 먹어서 기분이 좋을 턱이 있나요? 이거는 인종차별하고는 딱 인종차별은 아니지만 또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제가 한 움찔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첫 직장에서 첫날 원래 출근일은 며칠 뒤였는데 갑작스럽게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늘 일할 수 있겠어? 오늘 첫날 첫 근무할 수 있겠어? 저야 하루라도 빨리 일 시작하고 싶었죠. 오케이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의 빵꾸난 자리를 메꾼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일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될 리가 없죠. 어쨌든 단순한 일들이니까 그냥 뭐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되는데, 저를 알려주는 사수가 있었습니다. 사수. 그 사수가 필리핀 분이었는데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갑작스럽게 이제 가자마자 막 이제 유니폼 착용하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조금 이제 단순 노동이니까 몇 시간 지난 다음에 패턴이 있으니까요. 하루에
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나 한국에 있었어. 게다가 마침 제 고향에서 공장 생활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연도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순간 훅 움찔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 고향에서 동남아 노동자들이 좋은 대우를 받았을까요, 한국 분들에게? 아, 굉장히 오히려 제가 캐나다에서 겪은 모욕적인 일보다 더 많은 모욕적인 일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 같아요. 제가 지레 겁을 먹은 건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그분의 뉘앙스에서도 약간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나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어. 공장 생활했어. 예전에 몇 년도에. 와, 정말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순간 저 혼자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야, 이분이 엄청나게 당했을 텐데 이거 나 오늘부터 첫 스텝부터 꼬인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차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왜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예, 동남아 노동자들 무시하고, 그리고 흑인들 좀 무시하고 그런 경향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예, 오래 살았으니까 알고 있어요. 게다가 영어 학원에서 일할 때도 흑인 선생님들은 직접 대놓고 고용해서 취업할 때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 똑같은 그런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도 좀 낮고, 그리고 취업 기회가 백인 선생님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학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피부 색깔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국 분들 동남아 사람이라고, 그리고 흑인이라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캐나다 와서 아마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운 좋게 그런 경험을 안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두 번쯤은 아마 다른 또 다른 이민자에게 차별당한 적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셨던.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에서 인종차별하지 말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큰코 다칩니다. 제 이야기 말고도 캐나다 이민 생활에 관한 뭐 여러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 채널들에서도 그렇게 이민자가 또 다른 이민자를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한국 이민자 분들 사이에서도 시민권자냐, 영주권자냐, 그리고 자신의 그런 직장에서의 포지션에 따라서 뭐 갑질을 당하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이것도 사람 사는 사회잖아요. 예,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수지만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거는 고객인 제가 전혀 뭐 실수하지도 않은 건데, 이 직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아라. 상황이 이러이러했잖아. 나는 이렇게 말했고,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하니까, 영어를 상황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나중에 와이프랑 그 커피숍을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아마도 저희가 이곳에서도 왜 그냥 이런 중국인이나 그리고 한국인들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민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아, 저 친구들 영어 못할 거야. 그런 식으로 언어차별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이제 갑자기 당황스럽게 제가 영어를 하고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냥 소위 말하는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른 인종차별이죠. 물론 언어차별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너희들 영어 못하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저같이 나이가 있는 분들, 아, 젊은 친구들은 다르겠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조금 나이가 있는 왜 중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 중에 영어가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상당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직원이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또 다른 경험은요. 이것도 커피숍이었는데 중국분 남성이 주문을 하는데 영어가 원활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주문 과정에서 뭐 애를 먹었는지 바로 다음에 저 차례가 되니까 그냥 저도 똑같이 이 사람하고 그러겠지? 너도 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저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아, 중국인 아저씨란 걸 제가 아는 거는 예, 중국 말을 들었으니까요. 예, 다른 일행이랑.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막 중국말로 그 메뉴를 보면서 얘기하다가 이 서빙 보는 어린 친구가 그 친구도 분명히 이민자였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중국말로 막 이분들이 막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이렇게 불친절하게 됐는데 웬걸요? 그 중국 아저씨가 연세도 꽤 되셨는데 영어가 굉장히 여기 거의 원어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 아이 그거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써? 이민자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무래도 민감한 거겠죠. 제 스스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들이 못 보는 시각으로 조금 접근하게 됩니다. 뭐 오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곳에서 언어 차별이란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뭐 제가 없는 이야기를 막 부풀려서 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곳 생활 하시려면 뭐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갖추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꼭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인종차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자기가 뭐, 난 시민권자인데, 영주권도 못 받았구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처음 이민 왔을 때는, 물론 뭐 영주권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그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마치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꼭 한국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다른 이민자들도 봤어요. 마치 시민권 가진 게 벼슬인 양. 그게 뭐 벼슬입니까? 시민권 가진 게. 마치 시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보다 굉장히 못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막 영주권자라고 막 갑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주 소수지만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진 않아요.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좀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이민 생활에 대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